생방송 음악 캠프 뮤직 판타지. 임창정, 박혜경, 슈가, 박정현, 빅, NRG, 이정현, 김준표, 쿨. 8월 첫째 주 1위 후보 임창정 대 쿨. 여름방학 특집 생방송 음악 캠프. 지금부터 여러분을 환상적인 음악에 있는 뮤직 판타지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울지 말고 하늘을 바리를 베이베. 저 별빛이 환하게 노래를 하잖아. 두 눈에서 흐르듯 아픔의 눈물은 오늘 밤엔 어울리지 않아. 내가 너를 안아줄게 리를 베이베. 두려움도 슬픔도 모두 잊어버려. 세상의 모든 기가 등 돌려간대도 나만은 널 지켜주겠어. 비록 가진 것 없는 그런 녀석이지만 나 이 마음만은 그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자신이 있어. 아, 사랑한다 나의 사랑 little baby. 안녕하세요. 생방송 음악캠프 성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신혜입니다. 네, 여러분 많이 더우시죠? 오늘 이 음악캠프에서 여러분의 더위를 한 방에 날려줄 그런 시원한 무대를 준비했는데요. 이름하여 음악캠프 뮤직 판타지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판타스틱하게 즐기면 되는 건가요? 네, 판타스틱하게. 그리고 오늘 특별히 판타지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름하여 디카 즉석 사진 콘테스트입니다. 예, 생방송 중에 가수분들이 가장 재밌는 표정을 이 디지털 카메라로 찍어서 공개가 되니까요. 절대 네. 놓치지 마세요. 아, 이 디지털 카메라 줄여서 디카라고 하죠. 요즘 참 예. 유행이던데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컴백 스페셜에선 댄싱퀸 이사돈 비니의 스페셜 무대가 최초 공개되니까요. 기대해주세요. 네. 자, 그럼 이번 주 1위 후부터 알아볼까요? 예. 오늘 대격돌입니다. 지난주 정상에 올랐던 임창정의 소주 한 잔이 1위에 또 도전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쿨의 결혼할 거라면이 거세게 1위 자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예, 먼저 임창정 씨의 노래를 들어보겠는데요. 네. 시현 씨, 네. 그 임창정 씨 고음 처리하실 때 네. 특유의 표정 아시죠? 그렇죠. 뭐 지금 보시면 예. 되겠지만 아마 디지털 카메라에 포착이 될 겁니다. 자, 나중에 예. 확인하시고요. 자, 임창정 씨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소주 한 잔입니다. 생각나는 밤 같이
것 같아요. 그 좋았던 시절들 이제 모두 한숨만 되었나요. 사람이 변하는걸요. 다시 전보다 그댈 원해요. 이렇게 취할 때면 꺼져버린 전화를 붙잡고 여보세요 나야 거기 잘 지내니 여보세요 왜 말 안 하니 울고 있니 내가 오랜만이라서 사랑하는 이기적인 그때의 나에게 그대를 다시 불러오라고 미친 듯이 외쳤어. 박혜경입니다. 안녕.
눈물들도 이제는 안녕. Oh, 어제 너는 바람을 타고 멀리 후회도 없이 미련 없이 날아가. 햇살 가득한 날들이야 안녕. 그녀 잠에서 날 깨워준 아침이야 안녕. Oh, 너의 유리처럼 음악성을 갖춘 신인 밴드 소중한 나의 기다림 소나타. 집착이라 말해주죠. 그저 관심이라 너울 속에 그대를 꼭 묶어두려 한 거죠. 그대 나를 위해 참아준 것도 나는 모르고 있죠. 너무 바보 같은 내가 미워져. What is really love? 그댈 바라보는 게 아니야. 서로 같은 곳 함께 바라보는 거였어. Now I can't be love. 그대 나를 힘들어한 걸 다시 기회를 줘요. Be with you. 힘들었나요? 다시 내 곁으로 돌아와줘요. Now I can't be loved. 그게 바로 사랑이란 걸 다시 기회를 줘요. Be with you. Oh. One more time. Give to me. Yeah. 박혜경 씨 엔드까지 정말 실력 있는 라이브 가수들의 무대를 잘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뮤직 판타지 출발이 참 좋은데요. 신이 씨, 저는 이 판타지 하면 yeah. 반지의 제왕이나 뭐 해리포터 같은 그런 만화나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신이 씨는 어떠세요? 저는 저를 닮은 예쁜 요정이나 천사 등이 생각이 나는데요. 제정신입니까? 네. 자, 죄송합니다. 그런 예쁜 요정과 천사가 이 뮤직 판타지에도 나옵니다. 정말요? 네. 먼저 댄스 여왕 빈의 스페셜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분은 정말 요정입니다. 돌아온 라이브의 요정 박정현 씨 그리고 네 명의 천사 슈가까지 맞죠? 야, 정말 나오네요. 네. 예. 이 모두 만화 속에서 금방 튀어나올 것 같은 분들인데요. 그럼 먼저 빨리 만나볼까요? 네. 먼저 네 명의 귀여운 천사들입니다. 슈가의 무대죠. 샤인. 지기다 그래.
박정현 앤 주지 못한 마음만은
건강한 몸 만들기 비니 찾아왔습니다. 이번 주는요, 허벅지 쌀 빼는 댄스를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처음 동작은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스텝을 밟아주시다가요. 때가 됐다 싶으면 이 허벅지 살이 다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주 힘차게 킥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연결 동작 보여드릴게요. 시작! 둘, 셋, 넷, 둘, 둘, 앤, 킥! 다음 동작은 킥과 동시에 자리에서 앉았다가 일어나시면서 앞으로 한 발자국 가주시면 돼요. 좀 어렵게 보이실지 모르시겠지만 연결 동작은 아주 쉬워요. 보여드릴게요. 시작! 하나, 둘, 셋, 넷! 그럼 지금까지 배운 동작을요, 한번 음악에 맞춰서 해볼까요? 큐! 좀 몸이 가벼워진 것 같지 않아요? 다음 주도 신나는 그런 다이어트 댄스 제가 준비해 올 테니까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세요. 그럼 다음 주에 봐요. 안녕. 멋진 첫 무대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디지털 카메라 사진을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예. 모습으로 나왔을지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예. 네. 이거는 어떤 때 사진 찍으세요, 윤상현 씨? 네? 아, 이거는 그 리허설 끝나고 그 또 한번 리허설을 하는데 땀 나서 네. 얼굴에 땀이 나고 번들번들 거려 갖고 우리 코디가 지금 와서 저를 막 해 주는데. 아! 좀 이거는 마치 그 외국 영웅 검색을 보는
저 제가 목을 풀어야 되는데 이 등록 때문에 불러주는 장면이고요. 아 에미 형 아주 귀엽게 나왔어요. 라이브 하다가요 삐 꼬렸을 때요 저런 표정을 친 것 같아요. 네? 삐 꼬렸을 때. 어 수진 형도 라이브에서 네. 긴장해가지고 표정이 굳었어요. 아, 어 예쁘게 잘 나왔네요. 예. 아 혜성이 혜성이 눈 감으냐 그래요. 네 그냥 노래 부르다가 팬들을 바라보는 표정인 것 같은데요. 어. 네, 빈 씨, 어, 빈 씨 사진 나왔네요. 화장기 없는 얼굴. 네, 너무 예뻐요. 저기, 뭐냐, 리허설 때 잠깐 찍더니 그게 여기 나올 줄 몰랐네요. 야, 멋있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와. 자, 지금까지 본 사진들 참 재밌었는데요. 다음에 나오는 사진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참 기대가 됩니다. 예, 다음 무대는요. 당당한 신인 여가수죠. 신은선 씨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첫 스타트가 무지 재밌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함께 보시죠. 신은선 씨입니다. Go away. 누구 스토리 I don't want to let me get down 이제 너를 잊어야겠어 You don't wanna let me get down 난 여기까지야 I don't want to let me get down 어차피 그녀의 너라면 You don't wanna let me get down 난 여기까지야 이렇게 넌 내 곁에 머물러 있지만 난 항상 혼자야 그렇게 내 가슴 저미게 만들어 떠나려 그녀를 깼지 널 믿었었지만 언제나 너나 아닌 그녀의 생각뿐 내 생각한 거야 비 오는 날은 왠지 슬퍼지는 내 맘 달려보려고 해봐도 오늘도 역시 괴로운 밤 넌 대체 뭘 원해 이런 내 마음 전해 이제 떠나려 해 숨기려 했지만 No doubt 애써 미소 짓지 말 가버려 What? 널 위한 마지막 배려니까 I don't want to let me go So, 함께 뛰놀고 친구들과 모두 같이 있어 너무 좋은 추억 거리들 이 거리를 그때 그곳을 생각해보곤 해 떠올려보곤 해 아무 걱정 없이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마침 피고 사고 치는 일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웃어 넘긴 하긴 적인 세월은 흘러 우리의 우정도 멀어져만 가고 어떻게 보면 나도
어리석었어. 그저 노는 것이 즐겁기만 했다는 것이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어. 지금 이 순간이 영원하기만을 바랬어. 나이가 들어 하나 둘씩 모두가 떠나가고 나무거라고 힘든 내 육체뿐이라고 말 한마디 건네줄 친구도 없더라고. 난 Yo, yo, my friend. 그리웠던 나의 친구야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아직 우리 미래가 남아있어. 지금이라도 꿈을 펼쳐봐. 너에겐 용기가 있어. 너와 나 우리의 우정이 Yo, 내가 살아간다는 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건 삶의 진치 공식에 얽매이지 않다는 것.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내게 꿈은 있어. 한 번도 흔들림 없는 나만의 그 세계가 있어. 무엇이든 하든 말든 어찌든 우리가 만든 춤과 노래로 희망을 갖고 나가 모두 다가. 우정이라는 달콤한 말로 속이기보다는 친구라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 yo, 다가가. Yo, 내 마음이 닿는 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다시 하고 싶은 대로 너와 나 손발이 맞았고 20회를 넘어 조금은 내 인생을 찾아가고 있어. 내 입가에 미소만이 남았어. 우리가 얼마나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야. 앞을 보냐 무의식으로 달리는 것이 아니야. 진실만으로 깨우친 후에 우정을 말하리. 한 번 더 생각하고 그때 앞으로 나가리. Yo, come on. 그리웠던 나의 친구야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아직 우리 미래가 남아있어. 지금이라도 꿈을 펼쳐봐. 너에겐 용기가 있어. 너나 우리의 우정이 남아있는 걸. Ho, ho, ho. Still in my life. You're my friend. You're my friend. You're my dream. You're my dream. Ho, ho, ho. You're still in my heart. You're my friend. You're my friend. You're my dream. You're my dream. 속에 남아 있어. 우리들의 우정이 변치 않기 바래. 내 마음 속에 간직했었던 그때 그 기억 속에서 다시 찾은 네 맘을 이제 잊지 않을게. 음캠 강춘 뉴페이스 국민 가수로 꿈꾸는 방찬 신인입니다. 이정 다시. Yeah. 너밖에 몰랐었던 날 기억해. 왜 내가 변하니까 넌 놀라니. 더 어찌된 표정으로 말하지 마. 속임도 너였잖아. 어제나 늦은 밤에 전화했지. 낯설은 남자가 아니 전화를 받고 약간한 목소리로 소리쳤지. 누구야 넌 또 누구야. We'll be right back.
금주의 캠프 차트입니다. 먼저 리서치 순입니다. 이번 주 리서치 1위는 둘의 결혼을 할 거라면입니다. 방송 횟수 순입니다. 이번 주 방송 횟수 순위 1위는 박혜경의 안녕입니다. 이번 주 10위부터 3위까지 종합 순위입니다. 10위 강성훈 아껴둔 이야기, 9위 이정현 썸머 댄스, 8위 세븐 한 번 단 한 번, 7위 팀 사랑합니다, 6위 Fly to the Sky Missing You, 5위 옥주연 난, 4위 주얼리 네가 참 좋아, 3위는 박혜경의 안녕입니다. 네, 신인성 씨, NRG 그리고 이정 씨의 놀랍고 파워러스한 무대였습니다. 예, NRG 분들은 이렇게 노래 분위기를 바꿔서 그런지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네, 좀 더 성숙한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것 같은데요. 예. 자, 다음은 여름 여정 이정현 씨와 그리고 20대 팬들을 사랑을 한 몸에 갖고 있는 김진표 씨, 그리고 1위 후보죠. 예. 네, 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뮤직 판타지에 딱 맞는 가수 이정현 씨의 시원한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썸머 댄스. 냐며 소리를 질렀댔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었을 뿐인데 너에게 하고 싶은 말들은 많았었는데 무조건 화만 내며 눈물이 가득 고인 널 바라보면 내 입술은 절대로 떨어지지 않던걸. 또한 구차해지는 것 같아 망설였을 뿐. 순간 자존심 지는 내게
알겠지만 있을 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해. 너무 당황해서 담배만 태우는데 우리 심장 박동 소리만 여기 잔뜩 울려. 어색한 침묵 막 그림 없이 주위에 계속 흘러. 안녕이라 말하지 마. 너무도 환히 웃던 미소 난 아직도 선명히 내 머리에 남아있어. 우리가 자주 가던 바에서 너와 나 손잡고 바랬던 우리 둘만의 미래 난 아직 기억해. 이 짧은 노래에 말하긴 부족해. 순전히 네 모습 안을 보기 위해서 너의 집 앞에서 난 기다린 밤을 매일 지새웠었어. 안녕 이런 말을 더듬던 것부터 조그만 우리의 발이 돼준 내 스쿠터. 뒤에서 들리던 행복한 네 웃음소리 말하기엔 유치 한도 우리. 갑자기 필름처럼 모든 것들이 다가와. 왜 지금 애써 모두 생각나는 것일까. 뒤를 돌아봐 시간 있잖아. 나 아직 너에게 해줄 얘기가 너무 많아. 너와 나 우리 같이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안녕이라 말하지 마. 내 몸을 적시는 빗방울아. 너는 그녀 향기로서 내 몸에서 씻어주렴. 내게 내리쬐는 태양아. 너는 여길 떠나 없을 그녀에게 비춰주렴. 뭐든지 볼 수 있는 하늘아. 그녀를 볼 수 있게 없어 너의 눈을 빌려주렴. 내게 불어오는 바람아. 너는 내 얘기를 알아서 그녀에게 전해주렴. 내 몸을 적시는 빗방울아. 너는 그녀 향기로서 내 몸에서 씻어주렴. 내게 내리쬐는 태양아. 너는 여기 떠나 없어 그녀에게 비춰주렴. 모든지 볼 수 있는 하늘아. 그녀 볼 수 있게 없어 너의 눈을 빌려주렴. 음악 캠프 두 번째 1위 후보입니다. 가요계 최고의 여름 돌풍 쿨. 이리저리 아무리 생각해봐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얼마나 이별을 더해봐야 알 수 있을런지. 이제야 조금씩 알 것 같은데 도대체 남자가 뭐란 걸. 사랑을 다룬 역시 경험이란 걸. 그렇게 버티다가 늘어나는 나이와 잔주름 책잡힌 싶고 아기가 생겨나고 세월이 흘러가면 혼자가 부러워진대. 여기저기 결혼한 많은 사람들 이런 내 얘길 들으면 그럴 땐 그런 거라고 왠지 행복하지 않아 보여. 괜찮아 그렇게 변해가잖아. 다시 또 혼자 어쩌면 환상 같은 행복으로 시작은 했지만 먹구름 같은 현실 속에 무너져간 건 아까. 결혼해줘요 눈 딱 감고 내 한 목숨 그대 위해서 받아.
거라고 끝까지 책임지고 절대로 배신 없이 지켜야만 해 결혼을 할 거라면. 감사합니다. 네, 큰 무대 너무 잘 봤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디지털 카메라 즉석 사진을 확인해 볼 시간인데요. 예, 이성진 씨. 이성진 씨. 예. 예. 두 번째 네, 디카 사진은 네.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글쎄요, 노래하는 모습 뭐 멋지게 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한번 결과를 함께 보시죠. 예. 예. 뭐야? 사인을 받는 사인해주고 있는 에너지의 모습이에요. 예. 아, 평상시에 이렇게 사인을 잘 해주시는 편인가요? 아니요. 아닌가요? 예. 저 돈 받고 사인합니다. 유민 씨 멋있게 나왔네요. 네. 네, 멋집니다. 아, 정말 아까... 모르게 많이 찍으셨네요. 네. 그러게요. 아까 리허설 때 장면, 아, 이정현 씨 사진이 나왔네요. 네, 너무 예쁘게 나왔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아, 눈 감았네요? 아니, 눈 감은 사진만 나오네. 아, 이정현 씨 눈 감고 이렇게 깜찍한 표정 짓는 사진이 많아. 아, 귀여워. 네, 김성수 씨 예, 사진 컨셉 좀 설명해 주세요. 아, 너무 귀엽다. 네, 유리 씨도 너무 예쁘게 나왔네요. 자, 지금까지 찍은 디지털 카메라 사진 다 봤는데요. 아, 참 재밌게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쿨 여러분들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1위 후보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스타트. 5, 4, 3, 2, 첫 번째 갤럽 리서치 점수입니다. 두 번째 방송 출연 점수입니다. 마지막 음반 판매 점수입니다. 자, 이제 최종 집계 결과를 보겠습니다. 2003년 8월 첫째 주 생방송 음악 캠프 1위는 쿨입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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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네, 임창정 씨 아쉽지만 네. 예, 앞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1위를 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런, 저희가 아무것도 준비를 못했어요. 정말 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아, 우선 너무 다 감사드리고요. 네. 아, 오늘 진짜 I love you. 기대 못하고 있었는데 네. 너무 감사하고요. 재훈이 오빠하고 성수 오빠한테 감사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1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립니다. 앵콜송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생방송 음악캠프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아, 이런 방학 특집으로 보내드린 뮤직 판타지가 어떻게 더위 지친 여러분들을 좀 더 시원하게 만들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예, 다음 주엔 올여름 최고의 익사이팅 무대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I love you. Yeah. 아무리 저리 아무리 생각해봐.